자, 오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사자 탈을 쓰고 사자랑 같이 있기? 숫사자는 겁이 없다. 오오오오오오 위험해. 이런 거 보면 항상 일본이더라. 우리나라에 있는 신기한 지원금. 응? 여기 그거잖아. 용주골인가 거기라며. 파주시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5,020만원을 지원했는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5,000만원 나눠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거 지원금 나눠주는 거, 아, 나 전에 이거 그 발언 때문에 또 제재당했어. 성매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발언을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그런 그 의사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전에 그 뭐지? 성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불법인데 피해자도 대체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도 결국은 그 거래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합법화돼 있는 나라들도 있고 한데 이걸 그냥 차라리 합법화 시켜서 좀 세수도 확보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피해자가 대체 누가 피해자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해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대체 난 뭐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경고 먹었었어. 그런 발언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런 발언하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죽어도 이거 저 합법화 안 될 거야 아마. 죽어도 진짜. 지금 뭐 그 뭐야 성인용품도 불법으로 이제 막는데 그 리얼돌 같은 것도 막는다잖아 공항에서. 아 근데 또 굳이 또 글로벌 스탠다드화 될 필요는 없긴 해요 이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차라리 저런 데서라도 세금을 좀 걷고 확실하게 이렇게 좀 그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좀 깨끗하게 뭐 당연히 음지지만 양지화 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와요? 대박. 그러니까 나 닌텐도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짜치는 게 모르겠어. 나는 이제 PC로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60프레임이 안 된다는 거에 너무 30프레임으로 게임을 못 하겠어. 못 보겠던데. 그래가지고 닌텐도는 내가 또 액박도 있고 플스도 있는데 아 닌텐도는 안 샀어.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젤다 같은 거 뭐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었지만 그 게임 돌리는 기기가 쓰레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기기를 내는 이유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아무래도 60프레임이 지원이 되고 뭐 그래픽도 좋아지고 사양이 좋아지면 그만큼 게임기 가격이 비싸지니까. 지금 스팀덱이 제일 사양이 좋을 거야. 저 휴대용 게임 기기는. 스위치 2 화면도 넓어지고. 오, 이렇게. 옛날에 약간 그 닌텐도 DS 같은 그런 디자인이네. 펼쳐가지고. 오, 또 이렇게 펼쳐서 쓰는 또 다른 기능들도 막 나오고 하겠다. 공개일은 9월 말에 도쿄 게임쇼에서 나오고 출시일은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근데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저장 용량 뭐 이런 거 봐도 60프레임 이제 지원하는 거야? 야, 와, 근데 안 사줄게. 안 살게. 왜냐하면 뭐 닌텐도 독점작을 굳이 요걸로. 아, 젤다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젤다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그렇게 재밌다던데. 55만원 정도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에. 자, 좀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난리 났다고 하는,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고 하는데, 자, 뭐야. 잠깐만. 아니, 정말, 랍스터에다가, 왕관 씌우고, 저기다가, 꽃이랑, 저, 편지랑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야무지게 쪄가지고 먹어버리네. 야, 이걸 또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이거, 동물, 동물학대로 보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 묶어놓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막 묶어놓고, 살려줘! 살려줘! 이러고 있는데, 막, 나, 인간은 좋아하고, 와! 오, 귀여워. 너무 귀엽다. 뭐예요, 이거? 무슨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 바닷가자 같아. 귀여워. 왕관밥, 아우, 귀여워. 하고 바로 그냥 찜통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삶아버리잖아. 야,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다. 보통 중국에서 이런 영상들 나오고 하면은 좀 미개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라니, 진짜. 에바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이벤트래. 그 와중에 또 폰 꺼내갖고 또 찍고 있네. 아, 이게 또 나는 솔로에 나온 장면이에요? 나는 솔로 20기 영호 정숙 출연. 아, 이게 방송으로 내보낸 거구나. 아니, 먹을 거면 좀 좋게 보내주던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네요. 딱히 랍스터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발상이 진짜 싸패 같다고. 맞아, 나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딱히 랍스터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정도는 아닌데, 이게 저 편지랑 왕관 씌우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쟤를 잡아먹잖아. 저러고 나서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준 랍스터에게 너무 고마워서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냥 바다에다가 자, 잘 가고 보내주는 게 좀 더 아름답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먹는 애는 다른 애로 먹었어야지. 이게 뭐야, 존나 기괴하잖아. 살려줘, 제발 죽여줘 이러고 있는데,
아니, 왔잖아. 제발 죽여줘. 이러고 있는데. 원래는 회뜨기 전에 생명의 존엄성을 기본이라고 고통 덜 느끼라고 기절시키고 다음에 회뜨는데 여기서는 아파서 몸부림치고 그거 보고 들떠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소름 끼치네요. 어딘지는 몰라도 음식값 준다 그래도 안 가고 싶어요. 에 랍스타 소름 끼치네요.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는데 왕관을 씌우고 움직이는 걸 재밌다고 보는 건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줬으면 합니다. 우린 고등생물이잖아요. 맞지. 맞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게 장난으로 죽이는 애들도 있어. 동물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좀 지적 생물체다 보니까 그지. 사자 같은 애들도 뭐 거북이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갖다가 막 뒤집고 막 가지고 놀고 막 그러잖아. 고양이도 굳이 자기가 먹을 거 아닌데 생쥐 갖다가 막 차고 놀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뜯어먹잖아. 응? 뭐야? 여보세요? 아, 예. 아, 네네. 네네네. 네. 아, 네네. 네네. 아, 그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 네네. 예. 네네. 아, 네네. 제가 근데 이제 그뭐 행사나 이런 거를 그 제가 잘안 하고 저는 그냥 손님으로만 가는 걸로. 아, 이게 뭐 글쎄 그저 업소 행사를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요. 그때 뭐 얼굴 뵙고. 다음에 놀러 가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골 때린다, 골 때려. 아니, 내가 자주 가는 그, 저 뭐냐, 노래타운 있어. 준코 같이 약간 그런 데 있잖아. 근데 거기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노래자랑을 하는데, 와서 MC를 좀 봐줄 수 있냐. 섭외비 드리겠다. 그니까 준꼬 같은 데에서 이제 졸라 큰 이제 그런 데에서 뭔가 좀 거기서 이제 뭔가 하나 봐. 네.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노래자랑을 좀 이렇게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주최로 하는데 MC를 좀 봐주시면 안 되냐. 아따. 안 해. 아유 뭐래. 안 해, 안 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고생을 본 할아버지. 아니지. 모르지. 모르지. 아유, 우리 손녀딸한테 저 신발 딱 신겨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발 사이즈가 몇 정도 될라나? 이거, 이걸 수도 있지. 신발 이쁘네. 저 사이즈, 어디 거지? 사이즈가 딱 우리 손녀딸 딱, 괜찮은데. 야, 저거를 좀 사서 손녀딸에게 선물해 줄까?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30년 전 예능 출연한 남자 연예인들 외모. 이창훈. 하야시 아니야, 하야시?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여 닮았다. 그러네. 안 보여 느낌 있다. 허준호. 이병헌. 와. 이병헌 20대 때 진짜 이목구비 미쳤다. 약간 좀 진짜 뭐 외국 유학파 무슨 제일교포 같은 느낌이네. 와, 선이 되게 굵구나. 야. 난 이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젊어서 좋은데? 잘생겼다, 이병헌. 와, 김보성 아저씨. 지금은 이 아저씨 머리숱도 좀 많이 없어지고, 뭔가 좀 살도 많이 찌고 그래가지고, 야, 그, K 실베스타 스텔론? 이 아저씨는 예전부터 잘생겼었어.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잖아. 이종원 아저씨. 와, 뭐야? 김호진 아저씨? 대박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준기 아니 송중기. 송중기 같은 느낌이네. 신성우. 너는 내가 되고. 테리오스. 만찢남이었지, 이 당시 만찢남. 테리오스. 듀쿠 김지훈. 김지훈 아저씨 돌아가셨지. 잘생겼네. 그거 맞아. 둘이 되어버린 날이 진것 같은 너의 모습에. 누군지 모르겠어. 천명훈? 아, 천명훈이 아니라 천정명? 천명훈이랑 청정명이랑 왜 이렇게 헷갈리냐? 박철 아저씨구나. 와, 진짜 몰라보겠다. 박철 아저씨는 진짜 좀 역변했다. 너무 역변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이 아마 이영자 씨가 했던 것 같아. 이영자 씨가. 류시원. 진짜 류시원 정말 전형적인 뭔가 그 강남 오렌지족 같은 그딱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잘생기고 귀족 같고 뭔가 좀 엘리트 같은 느낌이 항상 있었고, 이 아저씨 항상 긴팔 입으면은 팔찌 하나 하고 거기다 팔을 살짝 요 정도 걷어줘. 항상 팔을 걷어주고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스타일 보고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빈폴 무슨 난방 같은 거. 아니, 난방이 아니라 저 뭐냐.
가디건? 가디건 말고 그 뭐라 그러지? 니트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 싹 메고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비리그 그런 스타일? 그 모자 쓰고 모자 위에다가 선글라스 딱 얹는 그런 그 스타일 있잖아. 하이틴 아이비리그 스타일. 그런 스타일. 와, 이건 진짜 사장님 나빠요 느낌인데? 블랑카 아저씨 같다. 아, 박진영 아저씨는 진짜, 용됐다. 그제? 지금이 더 나아. 확실히. 와, 근데 기쁜 우리 토요일이란 프로그램이 진짜 그 90년대 나온 그 프로그램인데, 이때도 있었구나. 박진영 아저씨 진짜 데뷔한 지 엄청 오래되긴 했지.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그 노래 나왔을 때. 변우진 아저씨 맞나? 변우민.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와, 웅이 아버지지 않아 이거 양세찬. 룰라 이상민 아저씨. 와, 진짜 말랐다 옛날에. 그렇게 예능 나오면 아주 그냥 아으 아으 소리 나오잖아. 맨날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갖고 룰라가 어떻고 샤크라가 어떻고 제작이 어떻고 그런 얘기야. 근데 진짜 이때 당시 최고의 인기를 인기가도를 달리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코급? 진짜? 래퍼 지코급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인기였지. 듀스. 듀스. 듀스는 진짜 시간이 지나도 약간 좀 그, 이 당시 듀스가 추구하던 그게 이제 저거잖아. 시티팝 같은 느낌? 여름 안에서 K시티팝. 거기다가 추는 춤 장르가 뭐라고 하던데? 뉴진스가 약간 그런 쪽으로 가잖아. 이 당시 유행하던. 뉴잭 스윙. 와, 장동건. 미치긴 했다. 와, 눈빛 봐봐. 다르다. 잘생겼다, 진짜. 다음 볼게요. 월 700만원 번다는 울릉도 쿠팡맨. 월 700을 벌려면 울릉도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쿠팡맨으로. 지금 보니까 울릉도의 길이 되게 꼬불꼬불하다. 경차로 하시는 건가? 아, 하긴 뭐 물류면은 경차가 아니라 저기지. 큰 탑차.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쿠팡맨이라고 하시네. 와, 월 700 줘도 되겠다. 이거 진짜 월 700 벌으셔도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직접 걸어서 운반하시고 골목길 개 많고. 와, 이런 데를 길 개 엄난하다 진짜 여기는. 휘발유 가격 봐봐. 미친. 살벌하네. 고급유도 지금 이 가격 안 나오는데. 경유값 봐. 살벌하다, 살벌해. 지금 고급유도, 와, 1700 얼마 때인데.
울릉도에 몇 안 되는 엘리베이터라고. 신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섬이라서 엘베도 없고 길도 없고 택배기사들의 적 댕댕이. 울릉도의 유일한 쿠팡맨이라고. 대박. 울릉도에 쿠팡이 된다는 게 신기하긴 하다 진짜. 쿠팡 미친 기업이다. 공무원 시험 8년차 유튜버구나. 공무원을 8년을 공부를 한다고? 와, 진짜 그 인고의 싸움이다. 8년을?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제가 지금 32이고요. 2017년부터 공부했어요. 이제 7년 됐고 이제 8년 차예요. 대학 졸업하고 26살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아, 나 얘 좀 보면 좀 안쓰러워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유, 계속 몇 개 차이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은 아유, 뭐 응원은 합니다만은 네가 공무원을 해? 이 어린 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안쓰럽죠.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응? 근데 뭐 하시는 거죠? 브이로그를 찍으시나요? 아, 3년차 크리에이터라고. 아니야. 근데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모르는 거지. 공무원 생활을 기록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항상 제 성격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전국의 공시생, 장수생과 소통 중. 9급 공무원, 군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고. 아, 9급을 8년을. 아, 근데 이분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야, 9급이면은 8년 준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데 자신과의 싸움이야. 진짜로 응원해 줘야 된다고 봐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미 늦었어요. 될 때까지 해보자.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이 목표라고. 공부와 알바. 아, 그래도 부업도 하시네. 부업이라기보다는 알바를 하시네. 알바를. 오! 붙었어요? 붙었네. 야. 백수핑에서 9급핑으로 진화했네. 축하드려요. 그래, 결과가 중요한 거라서 됐으면 된 거지. 그것도 봤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뭐 합격하고 우는 그 오빠. 공무원 시험 합격 영상. 세무사. 그래. 우리 카페 있지 않나?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막 진짜 오열을 하더라. 여기 나온다. 이분도 9년 공부하셨어. 2018년 22년 시험 직후. 떨어지 2023년에. 없고, 나무도 불안하고 잡히는 것도 없고 세상이 다 아름답지 않아. 내가 맨날 1년에 한 번씩 만난 형이 있어. 형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나를 엄청 때려. 만날 때마다 무서워. 총 지금까지 8번 만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9번째 만나는 날인데 그냥 뭐 가서도 맞을 것 같아. 그냥 불안해. 그렇더라. 이 커피는 인생의 맛이랑 똑같을 것 같아. 너무 써. 그거 바닐라 라떼잖아. 근데 써.
아, 발표를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와, 음악이야. 라젠카 틀고 난리 났네. 자기가 저렇게 고조시키면은 떨어지면 더 미칠 텐데. 덤덤하게 그냥, 어. 근데 이렇게 호들갑 떨면은 자기가 붙을 거란 걸 이미 아는 것 같아. 와. 어?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붙었어, 아빠. 합격했어. 고생했다. 아. 네, 아빠. 감사드려요. 어, 잠깐만. 근데 말투가 왜 이래? 아빠 감사드려요. 뭐야 이거? 진짜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가 보다. 어. 네, 아빠. 아빠 감사드려요. 아, 근데 이런 말투가 나와야지. 9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거 지켜보는 부모 입장은 어떨까? 어. 애기가 돼야지. 점점 어려지는 거야. 1년차 때, 아, 그래, 아, 1년 가지고 되겠냐.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내년에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5년차 됐을 때. 에, 제가 좀 더 잘해볼게요. 9년차 됐을 때. 아빠 감사드려요. 10년차 됐을 때.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다. 10년차 됐을 때.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어려지는 거야. 어, 벤자민 버튼처럼 점점 이렇게 어, 유아태행적으로 변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 모든 이 공부의 시간, 이 공부를 하는 이 뒷바라지는 다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이거 전화 끼워줄까? 네. 아, 세무사 준비하게. 네, 전화 드릴게요. 아, 깍듯하다. 고생했어. 기분이 어때? 손 떨려? 오, 손도 떨어. 어,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아유, 뭐, 정말 그렇게 안 살았나? 더 그렇게 살아야지.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 뭐든지 하면 된다니까. 진짜 우리 방송 보고 있는 백수핑들, 느끼는 거 없어요, 보고? 어? 아니,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시험 봐라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따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앙키 뭐지? 미스테리 나오고 싶으세요? 오재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가을은 없다. 뭐야? 뭔 소리야? 어제 겁내 시원하게 달렸는데, 어? 왜? 앞으로 신선한 날씨가 계속되기보다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기상청 중기예보.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5. 낮 최고 기온은 20. 왜? 21에서 29?
와. 다음 달 중순까지 고온 다습한 날씨가 주기적으로 반복된 전망이라고. 야.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한문철 레전드 합의금 800만원. 1차선에서 뭐야, 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오는 거야? 외국인인가? 아니, 외국인이어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아니, 왜 앞만 보고 걸어? 뭔가 좀 외국인 같기도 하고 흑인 같기도 한데. 웨슬리 스나입스 아니야? 아, 아니구나. 한국인이구나. 아, 이게 저 모자이크 때문에 좀, 어. 야, 이거는. 여기서 봤대잖아요, 무대. 이거. 이게 왜 8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불박차는 좌회전하러 갈 겁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까지 쭉 가면 되죠? 어이쿠, 오빠. 아이고야. 이번 사고. 여러분들, 이 사고 불법차 빠진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옵니다. 한 5m 될까요? 피할 수 있나요? 예. 꼭 이런 사람한테 반대쪽만 봐요. 여기서 잠깐, 왜 여길 봐요? 여기는 여기서, 여기서 봤대잖아요. 부장님이나 하더라도. 여길 봤어야죠. 꼭 저런 사고는 반대쪽을 보고 나오다가. 이 사고, 불박차한테 잘못 있습니까? 아, 이거 투표에 의미가 있나요?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고무장갑 끼고 하지 마세요. 이, 해줬다. 아, 잘못 없다. 100% 나왔는데. 800만 원. 홈사 직업, 네. 800만 원? 800만 원, 네. 어, 그, 저, 무단인단자한테 800만 원, 네, 지급했대요. 네, 치료비 합의 너무 그런 합의 800만 원인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보험사가, 네, 보험사가, 어, 65대 35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거요. 어, 요거 운전자가 부지했다. 운전자가 65%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님, 한문철 TV 보니까 이거 100대빵 여러 개 있던데 이거 100대빵 안 되나요? 투표해 보니까 100대빵 나왔어요. 예, 100대빵 나왔는데 그런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한 4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알려주신 대로, 네, 경찰 쪽이랑, 아, 보고, 네, 다 이제 알아볼 때는 다, 네, 알아보고 했거든요. 부동산 쪽에, 네, 다 알아보고 했는데, 네, 어, 경찰 쪽에서는 저기 피의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의자랑 가해자만 나눠준다고 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피의자를 그럼 누구로? 아, 네, 그래. 아니, 그거는 이제, 그래도 100대 0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경찰은 그건 안 되죠. 경찰은 과실비를 분담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어, 조금 알아보니 또, 그러면 또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네. 답변으로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다. 그래서 100대 0이 맞다라고까지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얘기 넘어가야 될 게, 그럼 미팅에서 일단 저를 65를 잡아놨잖아요. 네, 일단 말씀 아니 좀 바꿔놨어요. 일단 이거 좀 바꿔놨어요. 네, 바꿔놨어요. 네. 몇으로 바꿔놨죠? 고객님이 40%로 바꿔놨어요. 아, 이제는 65가 아니라 40 바꿔놨네요. 이유에 대해서 측에서 어, 네, 과실 이유에 대해서 되게 뭐
화재가 개인이 이제 그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정도로 저희가 인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파란색, 초록색 짝. 아,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국 대표가 이때는 지금 그 불광역이 내리게 판단하셔서 지금 갑자기 되신 것 같고 말고 계시는데. 네. 혹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사상이요? 아니, 한문철 아저씨가 뭐 그 얘기한 거 있냐고 보내달라 그러네? 자기네들도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런 보험사가 왜 있는 거야? 지금 나간 거에 대해서 한 당연히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맞다 그러면 소송을 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환입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뭐 민사소송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사소송이 왜 불가능하냐? 어떤 문제는 그 부분도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 맡길 것 같아요. 맡길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아니 그럼 뭘 변호사를 맡긴다고나 하긴 좀 불안이 되긴 하니까 일단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에요. 내가 줄 게 없는데 나하고 돈 달라고 그래야 줄 거 없어라고 상대 측 나한테 막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 부장님도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나요? 빵빵이라고 또 돈 다 받아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이 너 가해자 너 돈 내놔.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줘. 그래야 내가 줄 게 없는데 뭘 달라고 그래. 그럴 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도 못 걸죠? 또 돈 돌려달라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보험사 돈이잖아요. 다만 나는 이제 보험료 한 쪽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걸 어쩔 수 없어요. 보험사 잘못만 나온 거. 그래서 소송을 그래서 내가 소송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보험사 직원은 소송 맡기라고? 소송 못하는 질사건을 왜 소송을 해? 보험사가 부당이득 받는 쪽으로 소송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사가 치료비만 준 건지 합의금까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합의금까지 줬으면 그거 소송 못해요. 아이고 그 법률에서 잘하는 빵빵아저씨에서 그거 다 줘놓고 뭘 나한테 돌려달... 참 골 때리네 진짜. 아니... 아니 씨바 여길 왜 건너가 미친놈이 뭔 저기... 아 이제 죄송한데 진짜 미친놈 아 미친 새끼세요? 허들넘냐 이씨... 씨발 라바콘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안 넘어가 미친 새끼신가? 어 진짜 와 저 딸 피핑 못 말려 어 열받네 보니까 아, 넘어가자. 예. 2022년 박수홍의 사주를 봐준 보살. 사주 보려고 가는 중. 집안이 기독교라면 미심쩍. 아,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거잖아.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일어나는 사주라고. 이 집이 내년까지 예약이 밀렸었다고. 미우새에서 참 인상이 좋으셨는데 아유 제가 왜 저럴까 이러면서 유일하게 그 유행어도 있으셨는데 7평 원룸 방 청소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친구 빌려줬는데 방이 엉망돼갖고 이거 예전에 우리 봤잖아. 에. 친구한테 방을 빌려줬더니 와
저게 쓰레기가 6톤이 나왔대. 또 맡겼는데 입금한다고 해놓고 청소업체에다가 계속 차일피일 밀었구나. 계속 문자로만 소통하고 전화하면 안 받고. 집주인이 보증금 300만원 집인데 관리비도 미납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잘못됐구나 느꼈다고. 아 미친놈. 퀴즈 골든벨. 옛날에 그 도전 골든벨. 님들 조빡 치는 거 알려줄까요? 저 골든벨 나갔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칠판에다가 슬로건을 걸었어요.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랑 낙태죄 폐지 써뒀거든요. 근데 가 KBS에서 그걸 다 가려버리는 거지 뭐예요? 저는 그게 정치적 발언인 줄 몰랐네요. KBS. 에? 아, 방송사가 오히려 본인을 살려준 거 아닐까요? 이거 모자이크를 지워서 나왔으면은 요거 진짜 미친 듯이 떠돌았을 걸 짤이. 와. 근데 동일 근데 말은 나쁘지 않아. 동일 범죄는 동일하게 처벌하자. 이루어져야지. 여자랑 남자랑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자는 집유를 받고 남자는 징역을 살고. 낙태죄는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좋은 얘기인데 왜 원론적으로 좀 가자면은 왜 모자이크가 됐냐면 그건 나도 모르고 말해줄 수가 없어. 나는 알지만.